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기는 이 카카오톡 디테일샵입니다. 자기들이 전부 보면 대한민국 최고라고 1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차 판매 1위는 어딜까요? 바로 카카오톡 자동차 기업입니다. 이 증거를 보여줘야죠. 카카오톡 디테일샵입니다. 오늘은 바로 한 방에 11억 2천만 원 출고를 합니다. 오늘 7대 출고입니다. 그럼 7대 출고 한 방에 11억 2천 매출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카카오톡. 자,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바로 S500입니다. S500 구하기 어렵죠. 화이트의 베이지 시트입니다. 이 차 바로 즉시 출고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이바흐입니다. 마이바흐 S580이죠.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그런 모델입니다. 즉시 출고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바로 G90입니다. G90 4륜만 넣어서 아주 가성비 있게 탔습니다. 1억입니다.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X5 이 452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허프로가 이 수입차만 판매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이 국산차도 다 팔고 이 국산차는 특히나 이 장기 렌트가 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 렌트는 요즘에 사기 사건이라든지 호객행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정직하게 차를 판매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허프로는 정직 신뢰하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허프로가 정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가족 다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서 이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뭐 바로 이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굉장히 구하기 어렵죠. 하지만 장기 렌트로 했기 때문에 즉시 이 출고했습니다. 레인지로버입니다. 아, 나 이 레인지로버만 보면 왠지 막 신이 나요. 저도 레인지로버를 한 대 갖고 있는데 아, 이 레인지로버의 승차감 SUV니까 세단의 승차감이 최고 좋은 것은 바로 S클래스입니다. 그러면 SUV의 승차감 최고 좋은 것은 뭘까요? 컬리는 저리가, 벤테이가 저리가. 저는 바로 이 레인지로버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모델이 뭘까요?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X6입니다. X6. 그리고 현재 리우파츠에서 이 액티브 앰비언트 작업을 하는 차들이 이 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매출 카카오톡은 보통 25억, 30억을 날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허프로는 유리막 코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평생 보증을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평생 보증하지 않으면 허프로는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자동차는 판매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자신감 있게 그리고 평생 보증, 차는 한 번 사면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양복을 벗었습니다. 어제 캐주얼하게 입으니까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시청자 요구에 의해서 우리 시청자분 한 분이 너무 양복만 입니다. 한번 캐주얼하게 입어봐라 해서 오늘 제가 캐주얼하게 입었는데 좀 잘 어울리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양복만 입다가 이렇게 청 자켓을 한번 입어봤는데 잘 어울리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모델, 아, 마이바흐. 지금 보시는 이 모델 마이바흐 S580입니다. 야, 정말 갖고 싶은 차입니다. 아, 이 마이바흐는 아, 진짜 안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마이바흐 이런 손님 차는 사실상 너무 손님의 차는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이바흐 이런 건 좀 안에 실내는 타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많이 타보고 하지만 손님 차는 사실상 고객님의 차는 아주 소중한 차이기 때문에 오늘은 바깥 외관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즘에 우리 카카오톡 전국 판매 1등 송하영 이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옆에 누군지 아시죠? 바로 우리 회사의 이 송하영 이사. 직원이 한 200명이 넘는데 맨날 1등. 그러니까 요 상패는 뭐냐면 작년에 이 최우수 판매에서 판매왕 트로피지요. 아시겠지만 웬만한 여자지만
웬만한 정말 저기 대기업 한 이사? 이사보다 한 상무? 전무? 그 정도 번봉이 되지? 어, 오늘도 너무 과해요 대표님. 조금 낮춰주세요. 오늘 출고 뭐 했는지 알아? 뭐였어요? S500, 레인지로버, 마이바흐. 세대 동시 출고. 요즘에 영상에 좀 많이 안 나왔죠? 우리 송하영 이사가. 요즘에 송하영 이사가 굉장히 바쁩니다. 요즘에 좀 많이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나? 아, 지금 너무 쫓아오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차고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조금 좀 수월해졌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뒤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네,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송하영 이사가 이제 올해는 잘못하면 뺏길 것 같아요. 아, 불안불안해요. 불안불안하지. 제 인생이 조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네. 저기 우리 송하영 이사 마지막 인사 한번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송하영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송하영 이사는 거의 뭐 이 S 큰 차 이런 차에 뭐 판매하는 전문, 그러니까 회사에 저희가 이사가 4명이 있는데 그 이사 중에서도 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송 이사하고 많이 상담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금융 설계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와 너무 허위 견적 이런 게 많잖아. 많습니다. 근데 네. 뭐 항상 우리야 브랜드화돼서 카카오톡. 아, 저는 그냥 보내드려요 대표님. 예, 쿨하게 보내드리고. 아, 다 다른 데 가서 사시나? 네네네. 그 견적 너무 잘 받으셨으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말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 다시 오라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거의 보면 다 가세요금은 눈탱이 왕눈탱이 왕눈탱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시 오시더라고. 네네. 우리 카카오톡은 아시겠지만 이 정직 기업입니다. 이 신뢰, 믿음, 정직 이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이면 이 사랑,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 모든 이 판매라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 카카오톡은 뻥튀기 견적이라든지 만약에 왕눈탱이, 눈탱이, 쌍눈탱이가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지, 30년 맞습니다, 동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카카오톡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히나 차종이 막 급하게 막 S클래스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허프로 즉시 출고입니다. 이제 2800대를 이 돌파를 했습니다. 곧 이제 S클래스 3000대 돌파를 할 건데, 3000대 판매 돌파하면 제가 특별 또 기념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그리고 인사하시고. 네, 카카오톡의 송하영 이사였습니다. 자, 우리 재욱이, 우리 친구 아들. 네, 정재욱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직원은 누구냐면 저하고 40년 친구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 안녕하세요. 정재욱. 네. 어디 카카오톡 입사해보니까 어때? 아,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 자동차도 정말 많고, 예쁜 자동차도 많고. 그리고?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허프로님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대? 아, 아버지가 자동차에 대해서 진짜 자동차 적으로는 판매 진짜 최고라고 진짜 배울 점도 많으신 분이고. 네, 직원들 막 버글버글 하는 거 보면 어때? 시장바닥 같지? 아, 예.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전화도 많이 오고요. 문의도 많이 오고. 저도 지금 많이 팔고 싶고 힘내고. 네. 그럼 뭐 파이팅 중입니다. 고급차들이 있는 거 보니까 어때? 마이바흐 보니까 어때? 마이바흐 처음 봤지? 네, 아, 벅차오르죠. 저도 전차 한번 털어보고 싶고. 아, 진짜 멋있는데요? 키도 멋있고. 저쪽 밑에도 차 아마 세워놓은 거 맞지? 아, 예, 봤죠. 여기 있는 차들이 매일 뭐 어쩔 때 10억, 몇십억. 오늘 출고되는 차만 11억 2천. 와. 대한민국 최고 아니겠어요? 최고네요. 그 앞으로 인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달서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할 건데 우리 정재욱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항상 이 서포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인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